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안녕. 여기서 여기 방에서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서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들리시죠? 기다렸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내가 또 뜬금없이 브이라이브를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아까 트위터 사진 올리면서 공지를 한번 했죠. 잘 들려요? 다행이다. 네, 아까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지금 서울에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또 한국에 계신 그레이스 여러분들, 비 맞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까 조금 억울한 게, 집을 나오고, 한 1, 2분 있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다 젖은 상태에서 밥을 먹고 이제 연습실로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에 비가 다시 그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혹시? 안녕. 안녕. 비길 조심하세요. 뭐 먹었냐고요? 저는 운동 끝나고 또 닭가슴살을 또 먹었습니다. 오빠 얼굴만 봐도 배부를래요? 그래서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요. 안녕. 오늘 무지개 떴다고요? 진짜요? 근데 요새는 제가 무지개를 잘못본것 같아요. 최근에 어릴 때는 좀 봤지. 아, 진짜요? 무지개 보신 분들은 한번 인증 샷 한번 올려주세요. 다이어트 할 건데 식단 추천이요? 식단 추천이라. 근데 요새는 또 운동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되게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참고해서 식단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립니다. 식단은 뭐 땅크부부요? 땅크부부, 아, 진짜. 그분들 영상 보면서 운동 많이 했었죠. 땅크부부님들을 이제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전문적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는 선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빠가 좋아하는 분 따로 있냐고요? 있죠. 피플리님 알죠? 네. 피플리님을 통해서도 또 배울 점이 많았고 공부할 점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해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영상을 좀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습실에서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제가 찾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민기 깨울 때요. 아, 오히려 이제 의연이가 저를 이제 선생님 대접을 해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요새는 이제 의연이를 중점으로 좀 봐주고 있거든요. 운동을. 또 캐스팅이 됐잖아요. 또 몸도 다 부지면은 또 플러스가 되니까 열심히 제가 아는 사람에서 또 가르쳐주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이 형이 사준 커피를 조금 마시겠습니다. 회원수요? 시초는 동인이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 동인이? 다운이? 하나가? 활찬? 동이, 의연. 나머지 멤버들은 또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봐주기도 하죠. 제이 오빠랑 녹음한 거 언제 들을 수 있냐고요? 아, 알고 계시는구나. 조금 있으면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슨 노래인지도 아시나요? 아시나요? 운동량을 조금 늘리긴 했죠,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 근육통이 조금 왔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라 설명이지? 그냥 좀 운동을 오랜만에 하면 근육통이 생기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왔고 금방 나아져서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근육통은 맨날 와야지 뭔가 그 전날에 한 운동을 보람을 더 느껴요. 그만큼 자극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오히려 안 오면, 근육통이 오히려 안 오면 뭔가 전날에 운동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스만 하는 것 같다고요? 너무 조곤조곤하나? 지금 방 안이라서 멤버들은 다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온다고요? 참 시작이 어려운 거라고 하죠, 다들. 근데 그 시작만 딱 자신 있게 딱 시작한다면은 꾸준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운동도 운동이겠지만 의지도 중요하답니다. 마인드.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런 마인드. 노래 한 소절이요? 어떤 노래요? 오늘도 시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네요. 아, 일 마치셨어요? 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또 저녁 퇴근할 시간이 됐죠? 오늘도 일하고 오신 그레이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킨을 빌려도 맞아요. 진짜 제가 브이라이프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식단이나 운동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잔잔한가요? 분위기가? 노래 틀어드릴까요, 제가? 아, 제가 또 아, 이게 지금 맥북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 되게 힘드네요. 저도 아이폰 유저라고는 하지만, 맥북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요즘 혼내라는 아티스트 분들 노래를 좀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맥북은 정말 힘든 거군요. 소리 괜찮나요, 여러분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아, 노래 틀때 다시 보면 귀 아파요. 최대한 작게 틀어드릴게요. 아, 너무 ASMR 같다는 말씀이 좀 나오셔가지고.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하루에 뭐세잔 마실 때도 많아요. 한 잔이 적절하긴 한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두 잔째예요.
야근 중이신데 V앱을 몰래 보고 계세요? 돌리지만 말기. 근데 V앱 그 창을 닫아도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얼굴은 못 볼 수 있겠는데 목소리는 다 들리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 뭐지?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에너지 드링크도 종종 마시는데 운동하기 전에 잘 시간 되면은 너무 잘 자요.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건 없어요. 화면이 노래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쵸, 카페인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죠.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군 손실이 안 오냐고요?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에 좋죠. 저는 초콜릿 프로틴? 근데 프로틴을 지금 다 먹어서 하나 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뭘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 손실이 근 손실 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근 손실이지 완전 이제 몸이 다쳐서 아파서 병실에 계속 몇 달간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근손실을 조금씩 한 3달 정도? 저희는 활동량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안 와요. 근손실에 대해서는 뭐 딱히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또 잠시 쉬다가 운동을 다시 하게 되면은 또 되게 빠르게 오고 금방 이제 몸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화내고라도? 화내고라도? 왜 그러지? 저도 카페에서 커피를 좀 망쳐보고 싶네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숙소나 연습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제이 형이 왔네요. 근손실 올 근이 없다고. 형이랑 같이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이랑 작업한 거 여쭤보시는데
그거 다운이가 내일 저녁에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올릴 것 같아요. 나 모자 좀 쓰고 올게. 제이요? 제이.. 제, 아 제이.. 제이 형이요? 아니요 감기 안 걸리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네요. 밥 먹었어요? 응. 카페 올렸어. 에그 드롭 아보랑 베이컨, 갈릭 치즈. 아보카도? 응. 아보카 완전 맛있는데. 머리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목이 왜 이렇게 잠겼네요? 오늘 좀 피로하네요. 어제 형이 노래 연습을 좀 해가지고. 네, 끝나고 어제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좀 했더니 목이 간 것 같아요. 근데 모자 벗으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귀엽게 깜찍하게 짧게 자를까요? 깜찍하게 짧게. 짧게? 싫어. 근데 다들 지금 멤버들이 머리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모자 없으면 좀 힘들어. 앞머리가 눈에 찌르거든. 샌드위치 말고 밥 챙겨 먹어요. 알겠다요. 아, 에그드랍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마지막에. 응. 깜찍하게 짧게. 마지막에 장면인 것 같아. 오빠 어제 너무 잘생겼어. 난 맨날 잘생겼는데. 아, 저 에그드랍 생각한다고 못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에그드랍, 아, 한번 먹었네요. 연습실에서. 네, 영상통화 팬미팅 할 때 먹었어요. 팬분이 또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네요. 아보 제일 좋아해요. 아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갈릭 좋아해요. 영대포 아니야? 볼캡보다 봉바지가 더 좋냐고요? 여러분 키스 안 보이나? 글쎄요. 볼캡도 좋고 봉바지도 좋고 뭐 아무튼 머리만 올릴 수 있어요. 봉거지? 봉거지가 생각나네요. 옷이 야하다는데요? 응? 어디가? 아 조금 여기가 목이 좀 드러나서 그런가? 흑발? 흑발 하고 싶어요. 다음 앨범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앨범 내 검문사에서 할까? 네? 하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저도 모르겠는데 깨알 홍보? 이게 되게 넓어서 포근해요. 베개보다 더 포근해요. 여러분도 여기 뵈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어깨 넓어요.
영혼 바꾸자고요? 얼른 바꿔주세요. 삭발? 삭발은... 삭발은 조금... 아마 우리 그리스라면은 얼굴이 작아서 두 명 가능해요. 이 English? Yeah. Oh, really? Yeah, oh, awesome. Yeah. 어제 무슨 피자 제일 좋아해요? 제가 지금 먹을 거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고구마 피자랑 그거 뭐지? 이거 동그라미 페퍼로니. 페퍼로니 피자 좋아해요. 호령이도 좋아하죠. 감자 말이야. 서울은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지금 밖에 와요? 조금 오고 날씨가 되게 가을 날씨예요. 시원해요. 솔직히 지금 두피보다는 머릿결이 좀 걱정이긴 해요. 머릿결이 조금 그렇답니다. 오빠 피자방 가봤어? 저희 피자방 가봤죠. 어, 가봤죠. 피자방 가봤어요. 아, 피자방. 같이 나 먹잘알이지. 먹잘알이 뭔지 알아요? 네? 먹잘알. 먹잘알? 아, 맞춰보고 싶어. 너 요즘 이거 모르면은 아싸야, 아싸. 먹잘알. 잠시만, 맞춰봐. 오빠 완전 먹잘알이네요. 아! 그 먹는 거 잘 아시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왜 먹잘알인데 존대를 써요? 아, 아. 먹는 거 잘 아는 사람. 하영이다, 나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올라와요. 아. 아. 기대해주세요. 어제 스케줄 끝나고 저희가 영상도 찍었잖아요. 네. 영상을 찍었는데 TMI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찍었는데 여기 손등에 물고 있었는데 그거 참고 찍었어요. 그래서 물 물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가라앉았는데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모기 잡았는데 피나오. 그치? 진짜 감정은 잡아야 되겠고 손은 물고 있고 간지럽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좋다는데 스포든요? 어 진짜 너무 좋고요. 스포가 안 돼요 이건.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 올리셨다. 안 올렸어요 마지막 부분. 어. 뭘 올리셨다? 저는 제 1절 그 마지막 사비 부분. 숨을 맞춰 고파. 좋죠. 또 제이 형이 또 가성하면 또 높잖아요. 네, 가성밖에 없어요. 너무 가슴이 좋아가지고 드라마는 잘 안 보고 있구나. 요새 그게 또 핫하다고 하던데 그 사이코.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거 예전 지난주 괜찮네. 아, 그러면 됐나요? 제이씨 안녕. 안녕. 형이랑 같이 불렀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영화관을 너무 가고 싶어요. 아 나도 영화 보고 싶은데. 영화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드라마보다. 드라마도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가 더 좋아. 아기 꽃 봐주라고 오빠 나온다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저 큰일 나요. 밖에 짱짱 추워요. 겨울이 와버렸어요. 아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을이 없고 바로 아, 겨울이 진짜? 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저는. 아 그리고 그 가을 겨울이 없을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여름이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더운 적은 없었잖아요. 며칠 빼보면 아 맨날 더웠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겨울 시즌은 되게 좋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길었다. 아, 여름 시즌? 아 여름 시즌. 나 그냥 너무 좋더라. 그 비 오는 날에 이제 습도가 와 거의 그 목욕탕 가면 그 안에 스팸 있잖아요. 그 스팸. 아 스팸은 진짜 불쾌질 수 만땅. 더운 게 싫어요? 추운 게 싫어요? 저는 더운 게 싫어요. 저도. 더운 게 싫어요. 썸네일 사진? 뭐 올렸지? 너 뭐 흑백? 알겠습니다. 오빠 트렌치 코트 입을 생각이 없어? 제가 트렌치 코트를 안 입은 지 몇 년 됐죠? 형은 코트를 잘 안 입고 이제 항공점퍼를 좀 많이 입죠. 원래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옷 입는 게 귀찮아요? 네. 그래서 항상 크고 편한 거. 근데 요즘은 똑같아요. 트렌치 코트 한번 입었었었는데. 왜? 그러게. 입고 나갈 일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안 입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 회사 들어오고 이제 뭔가 계속 연습실 숙소 이렇게 하다가 스케줄 갈 때는 또 이동도 있고 하니까 좀 불편해서 옷을 좀 편안한 거를 찾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형 처음 봤을 때도 점퍼 입고 있었죠. 맞아. 와, 그런 소리 아쉽게 생각해. 제시 저녁 샌드위치 맛있었어? 완전 맛있었지. 엄청이 어이시 갖다 대었어. 또 코트가 이제 기장이 길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힘들죠. 너 이제 코트 입으면 별로 핏이 안 살겠다. 근육을 안 해서. 진짜? 다른가? 아닌가? 그 정도로 키운 건 아니라고. 이거 봐봐요, 근데. 이거 볼래? 아니, 이거 볼래? 그 정도는 아니죠. 모르겠어요. 뭔가 좀 그 연습 칠 때가 너무 인상 깊게 또 남아가지고. 트렌치 코트 바로 입어야지 그러면. 안 입는다니까 절대 안 돼요. 아 진짜요? 입어야지 그럼. 한희 씨 틱톡에서 다 봤어요. 맞아요. 틱톡이 이미 다 깠다. 정말 섹시하게 찍었던데요? 이야. 틱톡이 다 보셨으면 왜 여기서 못 보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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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 형이 찍어줬어요. 너가 찍었잖아. 응? 너가 혼자 찍었잖아. 삼각대다에서. 제가 어, 어떻게 들고 찍어요? 삼각대로 해가지고 너가 찍었잖아. 그 세팅은 근데, 형이 또. 그래 세팅은 내가 했는데 찍은 건 너가 찍은 거야. 이 멍청아. 너가 찍었잖아. 야, 너가 찍었어. 왜 아무도 안 말릴까? 맨날 와요? 오빠 복근으로 빨리 하려고 선택한 거야. 그래서 저희는 세탁기가 필요 없어요. 임나방 달링 오와요. 맨날 봐요. 어? 오와요? 이거거든요. 나니? 오와요? 아 그거? 그럼 막 이렇게 연기를 해야 돼. 어? 오와요? 아 제가 그냥 어, 오와요 뭐 이런 느낌? 진짜 이거 너무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때는 좀 잘 찍어왔거든요. 근데 방금은 바보 같네. 이게 현실 버전. 아이고 누구세요? 그대로 있어봐. 되게 편해 보인다. 안 나. 제 컸는데. 동인이 동인. 컵 샀어? 어. 내가 저번에 너희 텀블러 다 사준 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다 놔뒀어? 내가 하나씩 다 줬잖아. 그 텀블러에 프로틴 다 끼어가지고 그 쓰다가 그 프로틴 냄새 안 받아가지고 쓰다가 버렸어. 제 예전에 1년 전인가? 그 멤버들 텀블러 하나씩 다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저희 방은 좀 남아있어. 있어? 그거 가지고 다녀. 근데 텀블러 쓸? 텀블러 들고 다닐 거야. 약간 가방에 덤벨 입고 다니지. 가방에 덤벨? 아 덤벨 덤벨 근데 텀블러 아 그 스타벅스에 파는 그 텀블러 그냥 커피나 뭐 음료 같은 거 담지 않나? 그러긴 한데 프로틴은 좋은 게. 근데 애들이 그때 어 그때도 운동했었나? 형이 줬을 때 그때 운동 한창 할 때 아니야? 아니지 그 전이지 훨씬. 그 전이야. 기억도 안 나. 하긴 그때는 딱히 필요 없었지. 근데 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좋으니까. 텀블러가 비싼 거 비싸다. 귀 아파. 작업 중? 파이팅. 파이팅. 오늘 내 노래 하나 써 솔로곡으로 댄스곡 좀 섹시한 걸 약간 태민 선배님 무브 같은 거 핵대방에 프로틴 쉐이크가 나왔어요? 맛 처음 듣는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아 맛있죠. 아직 안 먹어봤죠. 다음에 먹어봐. 너 먹어봐야죠. 아, 좀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면 안 되죠.
프로틴 뭐라고? 프로틴 쉐이커? 그게 진짜 그 프로틴 그거인가? 타자를 못 쳐. 아 이거 힘든데 이게? 아 그거다. 오. 이런 거구나. 댓글 보죠. 바나나 맛이 좀 초콜릿. 한번 기회 되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무슨 맛일지는 상상이 가네. 네, 저 독수리. 메갈못이야, 메갈못.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타자 연습을 좀 많이 하잖아요. 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형이 제일 타자가 좋죠. 그렇죠. 제가 또 실물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응? 제가 컴퓨터를 되게 잘 만지잖아요. 엑셀 뭐 이런 거 다 만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그 ITQ인가? ITQ랑 저도 엑셀 막 배웠거든요. 머리 아팠죠? 네. 힘들다. 나 천타에서 나오지. 천타는 진짜 거의 기계 아니에요? 저 천타 놀죠. 영어도 빨리 치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아, 영어도 빠르죠. 와, 저 영어 빠르죠. 역시 사람은 발전을 해야 돼요. 저희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매일 하루하루. 갑자기 타자에서 업그레이드 발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 그쵸 그쵸 그쵸. 당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네. 하루를. 그쵸.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꽉 채웠어요? 오늘 꽉은 못 채웠죠. 그래요? 꽉 채우고 살길 바랍니다. 화이팅. 갑자기 인생 교육. 그 솔직히 천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타자 연습하면 짧은 거 있잖아요. 그럼 미리 생각을 해놔. 이쪽이고 이쪽이고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천. 그럼 딱 정확히 막 1,070m 나오고 막 그래. 아 짧게. 내일이 없네. 맞아요. 내일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면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 브이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영배 무슨 일이고? 이영배 브이앱 하고 있던다. 브이앱 중이란다. 이영배 빠꾸. 빠꾸 하고 있다가 내가 불청객으로 들어왔어. 정말 일상들. 일상. 그냥 인사 좀 해줘. 자. 안녕하세요. 끝이야? 어? 다시 컷. 야이. 그 뭔지 알죠? 아니 형이 전화하려면 올 때. 통화를 중지해. 여보세요? 야! 올 때쯤 전화 줘. 아 그래? 알았어 나갈게. 괜찮아. 커피 사줘야 돼. 왜요? 그냥 커피 아 커피 사... 커피샷. 금방 올게요 여러분. 형이 저렇게 착하답니다. 너 무슨 일이라고? 아 커피 사달라고 전화를 했다네요. 아. 네
그렇대요. 잠시만 기다리면 올 것 같아요. 그렇대요. 아, 그 형이 사줬어요. 좀 먹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왔다. 이번에는 동인입니다. 형이요? 형 돈 많다고 형이 오히려 더 잘하네. 눈이 꺼 있었네. 아. 안녕. 아까 그 밖에서 얘기한 거 들었는데 헬스 방송인 거 같은데. 맞나요? 거의. 좋아서 유익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길래. 하긴 스타벅스 텀블러로 프로틴을 먹는 사람인데. 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열정. 재밌게 오세요. 좀 무던조하게. 김트레스 김PTC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프로틴 쉐이크 한번 먹으러 가요. 맥다블. 바나나 맛이랑 초콜릿 맛이. 아, 그래. How are you, 동일? I'm fine. 여길 보고. I'm fine. 왜 덜 보고. 가나. 빨간 머리? 동인이 빨간 머리 안 올려요? 어? 왜? 나 괜찮았다 생각하는데. 그때 했지 않나? 그 일본 콘서트? 맞아. 2월달에 아, 2월달에 저번에 작년 대작년인가? 그때 2월에 갈 때 했었지. 그때 형은 파란색. 맞아. 동인이가 또 모자 잘 어울리죠. 포켓 잘. 포켓이요? 날 주머니 속에 넣고 싶다 이거야? 그럼 들어가 드림. 마스크 가리려고 쓰면 쓸까요? 네. 아, 근데 오늘은 여기 여드름이 한 개 나가지고 아파. 아프대. 이해 좀 해주세요. 그게 그거 생각난다. 하늘이 형이 댕 때는 완전 말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운동하고 딱 벌크도 하면서 운동하고 딱 했는데 그러고 일본 콘서트 가서 댕때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와, 진짜 난 진짜 난 팬티 입은 줄 알았다 이거. 허벅지가 이따만한 사람이 갑자기 이래 이 허벅지가 이따만해지니까 진짜 수영복 같은 진짜 그 습한 수영복 살짝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진짜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와 끔찍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너무 작아졌더라고. 형도 놀랬잖아. 그때 솔직히 되게 메인 의상이 제가 코트였잖아요. 그 코트 없었으면 저 못 입었을 거예요. 맞아. 진짜로 코트가 조금 가려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어우 상상 못해.
빨간 머리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바지가 그렇게 작아질지 몰랐을 때야, 입었을 때. 진짜 몰랐지. 그치. 그래서 딱 그때 챙겨가, 이게 딱 그 입을 의상만 챙겨갔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지, 그치? 당연히 맞춰. 우리도 했는데 너무 징그러웠어. 너무 끔찍했어. 저도 근데 바지는 아 정장. 그것도 정장 안 터진 게 다행이었다. 나도 너무 깎여가지고 허벅지하고 팔 어깨랑 이런 데가 깎여가지고. 맞아, 형 10초 닮았대. 예전부터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진짜 10초처럼 얼굴에 털 길러올 생각보다. 아 진짜 진지하게 초초 강력 추천하던데. 얼굴에 털 나면 어떻게 해? 완전 10초 똑같을 거야. 어떻게 나야 돼? 그냥 진짜 강아지처럼 그렇게. 어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가 힘들 것 같아. 아깝다. 모자를 몇 종류 가지고 있습니까? 난 한 1,40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 형이 한 3,000개 정도 있나? 거기서 공을 두 개 빼면 될 것 같아. 2년 전부터 응? 아, 2년 전부터 시추라고 하셨는데. 시추 이때 뚜루뚜루뚜루 그렇습니다. 시추는 진짜 아직까지 소화기 힘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 어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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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강아지. 몸은 벽돌. 몸은 아파트 이런 거. 빌딩. 빌딩이 좋겠다. 빌딩. 그때 할찬이가 그랬는데 뭐? 하늘이 형 보고 그 판타스틱 4에 나오는 그 돌 있잖아요. 돌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판타스틱 4 영화에 나오는 돌 같다고. 시추랑 벽돌 괜찮은데? 우기가 조금 있네요. 괜찮다. 같이 살아야지. 그치? 행배야. 같이 살자. 예? 요새 또 동인이가 또 영어 명대사에 또 빠져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 개인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 형도 영화 대사 이런 거 잘하잖아. 아하 예. 아 예. 아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 엄청 많이 봤어요 저희가. 막 명대사들도. 연기는 연기 학원에서 그런 게 어딨노?
사줬어요? 아 스타벅스 물을 받아서 어? 다른 데 가서 사줬어. 어? 인사들 하지 않? 그냥 나왔어. 집에 살 게 없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딱 가려고. 우리 하지 마. 안녕. 뭘 해? 응. 아, 다 맞잖아. 어.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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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오늘 쉬는 날인데 그지? 다다다다다. 아 예. 내 같은 사람은 안녕. 진짜 아저씨 같아. 찐템. 갑자기 시끄러운 방송이 시작됐다. 역시 더 늙고 있어. 네? 안녕. 짱아는 뭐 닮았노?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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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눈치 게임 1. 2. 자, 둘이 뽀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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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상상했는데 너무 징그러운데. 와. 의현이랑 한번 생각해 봐. 하늘이요? 와. 옛날에 누구 생일이었더라? 의현이 생일이었나? 하영이. 하영이 형 생일 날에 게임 해 가지고 의현이랑 뽀뽀했었거든요. 하늘이랑. 그때 둘이 어사여 가지고 친해지길 빨리 바래. 친해지길 바래 이런 코 노래가지고 은혜니가 하늘이 볼에 뽀뽀했었었는데. 몇 년 전이고 그게? 와, 4년 됐지 않나? 3년 됐지. 3년 4년 됐지. 그때 라스트맨 때였나? 아닌가 데뷔 전이었나? 뭘 기억도 안 난다. 뽀뽀하면 친해지. 그래서 그 뽀뽀하는데 30분 걸려. 30분. 근데 진짜 그 뽀뽀 그냥 볼에. 어 볼에. 입에 말고 입에 말고. 보래 보래. 뽀뽀를 하고 더 어색해졌어. 갑자기 서로 부끄러워졌다. 둘이 보고 빨개지는 사이였어. 아 예. 니 술 먹었지? 밥들 먹었니? 먹었지 당연히. 니는? 나 먹었지. 그거 포장해야 달라고. 아 또 또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지. 시원하다. 야 에어컨. 아무튼 어 안녕. 화이팅. 무리하지 마. 응. 앞으로는 갈라. 그래. 어. 그래. 아 예. 아 예. 벌크 하려면 먹어야지. 동이는 잘 먹고 있어요. 동이 말고도 다. 진짜 먹는 게 제일 힘들어. 나 짱아가 아픈 게 아니고 운동하다가 담 걸려가지고. 아 예. 아 예. 빠졌네. 빠졌어. 하늘 씨 옷 입을 때 이미 뭔가 그 모자 그 엄청 귀여움. 아 웃을 때 웃을 때를 옷으로 봤어요. 다른 멤버들은 각자 할 거 하고 있어요. 처음 먹을 때지. 자, 불라이. 아 예. 재밌게 왔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예. 입술이요? 저는 좀 입술이 좀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한동안이 아닐 거예요. 내일. 지혜야, 감사합니다. 진짜 뭘 했죠? 뭘 했지? 감사합니다. 와랑탕탕. 순식간에. 브이라이브를 거꾸로 하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멋진 녀석들 멤버 중에서 웃는 게 제일 이쁜 멤버는 누구일까요? 저 빼고 다 없을 수도 있겠다. 저 빼고 아, V라이브를 V라이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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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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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오, 신기한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만 몰랐나요, 혹시? 다른 멤버들도 다 아나요?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어. 영준! 영준 없니? 아, 아. 영준! 아? V라이브 거꾸로 해봐. V라이브? 아, V라이브를 거꾸로 말해봐. V라이브. 안 신기해? 뭐가 신기한데? 그렇대. 아, 예! 이제 알았어? 어, 알고 있었어? 몰랐지. 예상 그대로네요. 아, 예. 네. 오,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아, 동인이는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헤드셋 꽂고 지금 작업 중이라서. 신기하네요. 불이야. 또 오셨네요. 뭐? 자연스럽게 피곤해요? 어 이제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째라곤 V라이브 거꾸로 해봐요. V라이브 오 형도 처음 알았죠? 응. 진짜 신기해. 오 신기하다.
브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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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거꾸로 좀 해달라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오늘 다들 긴팔 입었네요. 오늘 좀 쌀쌀 시원해가지고 시원하죠. 저 오빠 아까 거꾸로 하는 거 고개 꺾었어. 제가 말했죠. 4차원이라고. 4차원은 은행이죠. 너희 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이럴 때 조심해야죠. 제가 말 그대로 메뉴 추천해주세요. 배고픔. 내가 올린 거 카페에 올린 거 진짜 아보 메뉴 이름이 아보카도예요? 아니 아보 그냥 아보였어요? 네. 근데 위에 아보카도가 있어요. 너무 고소해. 내가 좀 에어드랍 그 메뉴들이 대체적으로 좀 푸짐하게 나오잖아요. 응. 계란이 엄청.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먹기가 좀 힘들긴 하죠. 손에 기름 다 먹고 밑에 줄줄줄 햄버거도 똑같이 그런 거. 오케이 아보카도 참 먹어보겠어. 요. 에어드랍? 에그드랍. 아. 아, 저 에어드랍 그랬어요. 아. 에그드랍. 야, 너 4차원 맞다니까? 둘 다 얼주가야? 에어드랍. 얼주가, 얼음, 주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는 것 같아. 무조건. 에어드랍. 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보카도는 뭔가 단호박 먹는 느낌이랄까. 뭔가 좀 식감으로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니까 얼음. 아 그거예요? 아, 오히려 형은 이걸 몰랐어요? 네, 저 방금 얼음 죽어 아이 아가 아 뭐라 했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몰랐어요. 어 그래요? 맞아요. 근데 뜻은 비슷하네. 솔직히 저도 얼 죽어도 팬분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얼 죽어 알지 얼음 죽어. 얼음 주가 아가. 얼음 주가 완전 맡겨 맞추시네. 아 먹자라면 알고 얼주가는 모르네. 전... 와 이거 모르겠다고 지금 할아버지 또 놀리네. 또 할아버지라고? 그럼 안 돼. 응?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안 돼. 너 왜 웃어? 그럼 안 돼. 괜찮아. 진현이 괜찮아. 쪄 죽어도 따갑다. 쪄 죽다. 쪄 죽다. 얼주가요? 이제 얼주가 맞아요. 떠 죽다. 떠서 쪄라 했어요. 아, 쪄 먹다. 뭐예요? 그럼 진짜 모르겠다. 아바라? 아바라? 쪄... 쪄주... 아바라?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라기 라이브. 저 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니. 저 죽어도 따뜻한. 아, 그건 맞죠. 저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나 바닐라 라떼 안 좋아해.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아는 알거든 무조건. 그래서 매장 가서 그런다고 아 주세요. 저도 처음에 아 몰랐어요. 아가 뭐지? 아... 저도 네, 그거예요. 저 뭐라고요? 저샤 뭐? 저 쪄죽사. 아 쪄죽사예요 저도. 쪄죽사. 어. 쪄죽사. 만관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땡. 아, 야 이거다 이거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다. 쪄죽사. 아 쪄죽다. 쪄죽다. 아 쪄죽 쪄죽사. 쪄죽다. 쪄죽사. 아 쪄죽다. 쪄죽다. 아 어렵다. 그럼 만반 잘 보아라요? 만반 많이 반갑고 잘 부탁드려요. 그 비슷한 것 같아. 네 잘 부탁해요. 많은 만반 잘 부는 무조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 같아. 만반 많은 반찬. 어? 맞나? 어 그런 거 같은데? 많은 반찬. 아니. 근데 그 많이 아니던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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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만. 모르겠다 이거. 만나서 반가워. 만만 만반 만반잘부. 아 만반잘부. 어 바꿈 만반잘부. 만반잘부. 네 만반잘부. 오접은 뭐게? 오늘의 접시. 맞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아 오늘의 점심. 오접이라니까. 아, 오접. 임잘 임제이 잘한다. 나 머리 아파. 힘드네요. 주말이. 임자랑 임재 잘생겼다. 그거 좋다. 임자. 임자. 그러면은 김자. 김자. 우리 쟤 안녕. 안녕. 오늘의 점심. 오접이 뭐야 근데? 오케이 뭐? 접수. 아, 왜 그런 걸 만들어? 오접 이런 거 뭐하러 써?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오케이 접수. 오케이. 오접. 아이 별로야. 자 하나만 배웁시다. 삼기자. 삼기자. 삼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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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일 것 같은 거. 삼겹살은 귀하니까 잘 먹자. 잘 먹자. 삼귀자. 삼겹살은 귀하니까 삼겹살 아닌가? 다 웃으시네. 아니야. 사기자 전 단계. 썸. 삼기자. 아. 사기자 전 단계. 1, 2, 3, 4. 사기자. 삼기자. 아, 줄임말이 아니고. 아. 그걸 리.
우리 쯔오면 이뻐 보여. 막 그러니? 성기자. 오 진짜 노잼. 성기자. 노잼. 으 노잼. 삼겹살은 귀하니까 잘 먹지 주는 말 삼기죠. 팬하죠. 팬들의 아저씨. 아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즉흥으로 혹시 만드신 건지? 뭐라고요? 방금? 팬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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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아니 방송에서 써요? 방송에서 쓴다고요? 팬아죠. 팬아죠. 팬들을 아름답게 저기요.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오. 아니, 아, 그래? 아저씨, 아저씨는 맞네? 팬, 팬들 아저씨. 아, 아니야. 팬이 아니어도 저장. 아, 아, 아 그죠? 아, 저도 순간. 그건 아니지 않나? 팬 아. 아니어도 저장하는 짤. 아저씨 아니구나. 아. 오빠 2,000원 비싸졌다 목에. 물가가 올랐다. 되게 현실적이시네. 2,000원이 비싸졌다. 요즘 기름값이 장난 아니거든. 너 머리 아파. 자 여기서 그만. 그래 그만해요. 어우 머리 아파라. 다음에 몇 개 더 알려주세요. 너무 과부하야. 까먹을 것 같아요. 오늘 이왕 배운 거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아 쉬운 게 아니네. 이제 딴 얘기하자. 머리 아파. 그만해. 그만. 오늘 배운 거? 아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할. 아, 제 시어를 주시면은 저는 바로 받을 바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쩡따. 네? 쩡따. 쩡따. 아, 쪄 죽어도 쪄 죽어도 따뜻한. 아, 쩡을 따. 따뜻한 물로 샤워. 어. 뭐 아무튼 그럼. 오접. 오접 했었어요? 응. 어. 오접. 어? 아, 그 제가 오늘의 점심이라고 했던 거? 응. 그게 아니고 뭐였지? 그 정답을 못 들었는데, 그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아, 망간부. 그것도 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갑 잘 구. 오죠? 오늘의, 아, 오케이 접수. 아, 오케이 접수. 임재이 잘생겼다. 만반잘부. 만반잘부. 많은 아니 뭐지? 만나서 반가워. 반갑다. 잘 부탁하네요.
오늘의 덥지. 오케이 오케이 복습 끝. 텀너 뭔지 알아요? 텀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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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텀블러. 여러분 텀너 뭔지 알아요? 텀블러.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텀너. 웃어. 진짜 최고다. 오늘의 접시가 제일 어렵대요. 뭐 영감 냄새라고 야. 야. 그만 하는 거 아니야? 별 다 줄. 아, 별 걸 다 줄이네. 이제 그만하자. 다 한다 이제. 내가 한 번 하면은 일을 하면은 어? 2, 3을 더 아는 사람이야. 제이 오빠 폰 기종이 뭐예요? 갤럭시. 갤럭시 S10. S10이요. 액정 바뀌어졌지. 고쳐야 돼요. 귀찮아. 거의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면 가야지. 터치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잘 안 돼. 말. 켜지기라도 해서 참 다행이야. 근데 카메라 이상 없고 짐은 다 먹고 노래 잘 틀어주고 됐어? 지금은 연습실. 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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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색깔 볼래? 잘 자요. 뒤에도 이렇게 깨졌다. 지금은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일 건데. 뒤 다 깨졌다. 여기 보이에요. 아, 살짝 보였다. 근데 깨진 게 하나도 안 보여. 그치? 보이는 척 해줘. 걱정해줘. 그 미세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케이스 꼈어. 아, 오늘 폰 케이스를 씻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그 세균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폰이라고. 아, 그래? 네, 폰에 뭐 그 뭐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폰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이 심하네. 아니야, 그 그 더럽다는 게 그 세균이 많다. 세균이 많다. 그렇군. 그래서 케이스도 자주자주 씻어 씻겨줘야 된다. 케이스를? 네, 케이스 하고 이제 폰도 깨끗하게 손수 아 그 뭐냐 그 세정제. 세정제 말고 그 티슈 있잖아요. 티슈. 티슈로 좀 꼼꼼하게 닦아주. 클렌징? 클렌징 티슈? 손 아 소독하는 그 티슈 있잖아요. 클렌징. 그건 그 화장지울 때 소독하는 그 티슈. 뭐 손 세정제 해도 돼. 클렌징 워터. 그것도 화장지. 뭐 아무튼 손을 자주자주 닦아줘야 된대요. 알코올 수압. 아. 그게 뭐야? 알코올 수압. 알코올 수압이 뭐야? 알코올 티슈. 알코올 티슈도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게 그거일 거예요. 알콜 티슈. 아. 근데 방금 오빠 옷에 닦았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옷은 아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이거 몇 년째 본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라뇨? 이 옷을 내가 몇 년째 본지 모르겠어요. 갖다 안 버려 빨리. 너가 산 거잖아. 그렇지. 아니요 이거 받은 거.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세탁소에 맡겨줄게. 내 사비로.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요? 아 저는 그 이거. 너가 산 줄 알았지. 여러분 다시 컷. 이 옷 어디서 나왔어? 이거 받았어요. 아 진짜 이거 내가 세탁소 가가지고 해줘야겠다. 여러분 나 진짜 몰랐거든. 나 이거 나 너가 산 줄 알... 아 이 티가 아니구나. 어 그러네. 그 너 항상 입는 거 있잖아. 연습생 때부터 스투시 검정 색깔. 에? 검정 색깔. 그건 아닌데. 그거 말고 아무튼 있어. 이따 해 빨리. 이따 해 빨리. 에 있어 있어. 응. 나 솔직히 좀 당황했어. 어떻게? 아 제발 그 말은 하지 말자 했는데 딱 해주시. 그럼 그 전부터 수습을 해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 골로 보낼 일 있어? 그렇게 재밌냐? 내가 이 세탁소에 맡겨줄게. 폰 한번 닦았다고? 8시야. 응. 먹어야죠. 아 그래? 응. 왜 먹었어?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응. 형 더 할래? 아니요. 저도 그거 해야 돼요. 팬들이랑 사랑스러운 소통을 해야 돼요. 이거 알죠? 이거 알죠? 피부를 시작한 거 이거 하려고요. 어제 못해가지고 바빠서 팬들이랑 이제 또 얘기하려고. 오늘 또 혼자 하려고 했던 브이라이브가 또 단체로 됐는데 아 유닛으로 됐는데 재밌다. 다음에 또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왜 이래? 완전 중구난방이구만. 뭐? 어 이거 그거잖아? 아 스포하지 마요. 저 그거 알아요? 중구난방이었잖아요. 저 한번 그 외쳤을 때 주, 뭐냐 중구진창이라고 한 적. 중구진창? 엉망진창. 엉망진창? 근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맞췄어. 아 아 뭐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를 거야 아마. 이따가 또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나라. 어이. 물러나라.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빗길 조심하시고 그리스 여러분도 저녁 챙겨 드세요. 저녁 맛있게 먹어. 안녕. 들어가. 어여 들어가. 안녕. 어여 들 가. 종례할게요. 안녕.